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동균 군수는 지역 발전에는 여야 구분 없는 협치가 절실하다고 포문을 열고 2018년 한 해는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반가운 소식은 지난 5일 국방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양평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양평사격장 이전, 행정타운 이전 등 양평군이 안고 있는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경기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오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7기 취임 6개월을 맞이하고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양평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 도로사업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등 추진사항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동균 군수님 인사 말씀 및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한 해는 저 정동균이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7월 태풍 뿌락비룸이 여파로 재난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임식도 못 치르고 첫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안으로는 직원과 군수와의 벽을 허물기 위해 구성된 소통 간담회 및 조직 개편으로 내실을 기하고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또한 밖으로는 양평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양평사격장 이전 문제, 행정타운 이전 등 양평군이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와 경기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습니다. 지난 6월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양평 용문산 사격장 인근 마을을 방문해서 처음 사격장 이전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이후 7월 18일 국회를 방문을 시작으로 8월 17일 다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해철 김태년 의원님, 정경구 의원을 만나 양평의 송파 양평 고속도로 및 용문산 사격장 현안을 전달하고 간곡히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기쁘게도 그간 지연돼 왔던 국책 사업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확정된 2019년도 정부 보낸 예산서의 부대 의견에 조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명시해 내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후 후속 행정 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용문산 사격장 문제는 실제 사격장을 방한하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관계자를 통해 사격장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육군본부에서는 대체 사격장을 금년 내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우리군에 참여하여 사업 방침과 비용 추계 관련 용역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와는 다른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로는 강산강하 국지도
88호선 확장 사업은 내년도 정부 본 예산에 실시 설계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관내 정상 추진 중에 있는 고속도로 사업인 파도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은 2020년 조기 준공 및 서양평 RC 추가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2019년도 정부 본 예산에 44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10월 설계 완료한 수도권 제2순환선 양평 이천간 고속도로 사업은 2019년 정부 본 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편입토지 보상 등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난 5일 국방부에서 당정협의로 수도권을 포함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양평군의 경우 지평면 일대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57,400평방미터 약 44%에 해당하는 251만 평방미터가 해제됩니다. 이는 양평군 역사 이래 가장 많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이 일시에 축소되는 것으로 그간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제약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약 270억 상당의 사유재산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역개발 측면에서도 지역개발 가용지가 확보돼 다양한 사업 추진 등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오는 12일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방문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사업 지원사업 증액편성 하수처리구역 편입된 수변구역 해제권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양평군은 각종 규제로 지난 30여 년간 지역발전이 심각하게 침해해왔고 양평 국민들은 이 모든 불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그를 통한 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대형 국책사업들은 양평군의 힘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과 경기도를 열심히 뛰어다니며 현안 사항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뒤에 있는 새해에는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던 한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행사장 다니기도 했고요. 또 2019년도 예산 편성 때문에 며칠씩 밤을 새웠던 것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부족함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직을 평가하는 것도 성과를 보고 평가할 거고요. 그 성과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해서 우리 1500여 공직자가 올해보다 더 나은 청년도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제가 고향 내려와서 한 30년 함께 옆에서 늘 배워왔던 언론인 부족함은 좀 채워주시고요. 못하는 것 좀 질책해 주시고. 이제 민선 7기 지방정부는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역에 살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협치를 통해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이번 일이 또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지역구 정병국 의원도 또 각별히 국회에서 지원을 엄청 해주셨고요. 또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님, 또 전해철 경기도당 의원님, 또 김태년 중앙당 정책위 의장님, 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정치 지형을 바꿔보지 못한 우리 양평에 어떻게든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애쓰셔 주셨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일이 진행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이런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저희 언론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